보시면 이제 매매가 나오죠. 일단 매매 계약이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서 대금, 금전을 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매매 계약이죠. 그래서 매매 계약에서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매매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뭐죠? 재산권이다. 따라서 소유권도 매매 대상이지만 지상권도 매매 대상이고 채권도 뭐예요? 매매 대상이겠죠. 그래서 작년인가 지상권은 매매 객체가 될수 없다 이렇게도 나와요. 근데 그것도 막 틀려. 왜요? 자꾸 뭐예요? 물건으로 한정하죠. 그죠? 재산권이다. 그다음에 반드시 금전을 지급받기로 된다. 왜냐하면 또 다른 재산권에 이전받기로 하면 더 이상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 되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낙선계약이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승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거다. 2번 매매예약해서 1번 매매일방예약이 나오죠. 자, 예약을 하게 되면 원칙이 일방예약입니다. 따라서 형성권인 예약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예약완결권 해가지고 일종의 뭐죠? 형성권이다.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3번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에요. 기간이 늘어나질 않아요. 근데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대도가 뭐죠?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권리를 지금 행사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에 걸리자지만 매수인이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행사하고 있는 것이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기억나죠? 그 소멸시효는 어떻게 해요? 기간이 늘어나요. 근데 제척 기간은 그런 거 없다. 10년이면 무조건 뭐가 돼요? 10년이다. 그래서 3번 해가지고 인도받고 점유하더라도 제척 기간은 뭐죠? 10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예약 완결권의 제척 기간이 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 것이 나와 있고요. 우측에 5번 상대방은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 예약 완결권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게 되고요. 6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양가로 3번 예약 완결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뭐할수 있죠? 등기할 수 있고, 가등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내죠. 일단 계약금의 성질을 정리해 보면 되는데, 이 자식이 왜 자꾸 저를 자꾸 안 놔주죠? 계약금의 성질 내지는 역할인데, 물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죠. 실제로 지급해야 성립되는 요물 계약이고,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라면 계약금 계약은 뭐죠? 종된 계약이다. 뭐 이거는 뭐 설명드려야 되고, 일단 계약금은 첫째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증약금이라는 말은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거하는 증거금이란 뜻이고요. 이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성질이에요. 따라서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반드시 무슨 성질은 떠요? 증약금적 성질은 반드시 띄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해약금이라는 말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란 뜻이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안 줬어요. 안 줬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겠죠? 안 줬으면. 그죠? 다시 말하면
계약금을 줬으니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금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게 뭐죠? 해약금적 성질인 거죠. 자, 우리 민법은요.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원칙적으로 해약금적 성질을 띈다고 봐요. 자, 해약금은 내용 어떻습니까? 준 사람, 일반적으로 누구죠? 매수인이죠. 포기하고, 받은 사람, 일반적으로 누구죠? 매도인이죠. 100, 두 배를 상환함으로써 해약금을 이유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 있고요.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로 보죠? 중도금 지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만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해제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된다는 점은 일반적 해제와 같아요. 다만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착수라는 말이 뭐예요? 시작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을 시작조차 않았으니까 이행한 것이 없으니까 뭐가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또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행 착수 전까지 중도금을 지급하면 해약금을 이루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좀 조심하셔야 하는데 첫째,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일부 이행만으로도 충분하다. 자, 예를 들어서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 땅값이 두 배가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땡큐죠. 아싸적이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까봐 무서워요. 그죠? 두 배 올랐으니까. 그러면 저는 해약금을 이유로 해제를 못하게 막으려면 뭘 하면 되죠? 중도금을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이 이달 말일이에요. 아직 안 됐어요. 미리 줘도 돼요. 다시 말하면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어요.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중도금이 얼마냐면 1억이에요. 근데 통장 탈탈 털어보니까 1000만 원밖에 없어요. 1000만 원만 줘도 돼요. 이행 일부 이행도 뭐 충분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작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행을 완료하기 전까지가 아니라 이행 시작 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도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중도금을 일부만 주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행의 시작이니까 더 이상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받은 사람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계약금액만큼 손해를 입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얼마를 줬냐면 3000만을 줬어요. 그러면 준 사람은 포기하면 얼마를 손해봐야 해약금을 이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3000만 원. 받은 사람은 100, 두 배를 돌려주란 말은 얼마를 손해봐야 해제할 수 있어요? 3000만 원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3000만 원 받았으니까 두 배를 줘야 3000만 원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은 계약 금액만큼 손해를 부담해야 입어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약정한 계약금이라는 거예요. 약정한 계약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계약금을 3천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2천만 원만 지급했어요. 계약금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유물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금이 뭐가 돼요? 지급돼야 성립돼요. 그래서 일부만 지급한 것은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게 원칙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지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추가로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별도로. 그러면 이거는 유효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준 경우에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진 않는데 일부만 주고 나중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쌍방 간에 뭐가 있었어요? 약정이 있었다면 그때는 계약금 계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생각해 보자고요. 자, 2천만 원을 주고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지금 현재 2천만 원만 지급한 상태예요. 그러면 매수인은 2천만 원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손해봐야 될 계약금은 약정한 계약금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그러니까 준 사람은 2천만 원에다 1천만 원을 추가로 줘야 해약금을 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받은 사람은 4천만 원을 돌려주면 될까요? 분쟁 많이 생긴다 여기서. 지금 얼마밖에 안 받았어요? 2천만 원밖에. 그럼 받은 사람은 얼마를 돌려줘야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5천 원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정한 계약금에 만큼 손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6천 원을 돌려주면 안 되죠. 왜냐면 이 사람은 2,000밖에 안 받았는데 6,000 돌려주면 얼마 손해봤어요? 4,000만 원. 세상에 나는 계약금도 덜 받았는데 손해를 더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부만 지급되기로 약정했다면 그 계약금 계약도 뭐죠? 유효한데 다만 약정한 계약금액만큼 손해를 봐야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항상 문제되는 게 뭐예요? 가계약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별말 없이 아유 그래 계약금 제가 3천만 원 하는데 오늘은 그냥 1천만 원만 입금하고 가계약금으로 1천만 원만 주고 나중에 2천만 원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가 송사 휘말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1천만 원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줘야 돼요? 2천만 원 추가로 줘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니까 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2천만 원 더 달라고 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항상 계약은 뭐 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송사 휘달리고 그래가지고 막 폐가 망신하는 분, 그 천만 원, 2천만 원 아끼려다가 막 그냥 막 재판까지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번 주 누가 어떤 분이 또 질문하셨던데. 그러니까 가계약이라는 것도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시죠? 그 다음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띌 수가 있어요. 위약금이라는 말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해서 교부되는 금전이란 얘기인데 위약금적 성질을 띠려면 위약금을 한다는 뭐가 필요하냐면 특약이 필요해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요. 내용을 보기 전에 자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성질, 해약금적 성질은 원칙적 성질, 위약금적 성질을 띠려면 뭐가 필요해요? 특약이 필요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말 없이 계약금을 줬어요. 그럼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성질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금을 주면서 해제하지 못한다라는 특약을 할 수 있죠. 특약을 하면 이제 그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만 띠게 되는 거죠. 계약금을 주면서 별말 없이 주면 계약금은 뭐예요?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성질을 띠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금을 주면서 계약금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만 띠는 계약금인 거죠. 이해하시죠? 여기서 시험 잘 내요. 그죠? 원칙이란 말을 이해하세요. 그죠? 별말 없으면 해약금.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는 거죠. 배제하면 그 계약금은 무슨 성질만 띠는 거예요? 증약금적 성질만 띠는 거죠. 또 아니면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했어요. 그럼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요약금 세 가지 성질을 띠는 계약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약금의 종류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에 멀려 성질, 역할을 공부하고 있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위약금이니 해약금이니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뭐만 있는 거예요? 계약금만 있는 거고, 그 계약금이 수행하는 역할 내지 성질이지 종류가 아님을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더 이상 해약금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그러면 X인 거죠. 그죠?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계약금 뭐예요?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띠고 있는 거니까 여전히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약금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손해배상 예정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겨요. 근데 계약금을 뺏김으로써 뭘 하게 된 거냐면 손해배상을 다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추가로 또다시 뭐 해줄 필요는 없어요? 손해배상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위약금이 위약 버릴 수가 있어요. 위약 버린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 벌로서 뺏기는 거예요. 따라서 위약 버린 경우에는 계약금을 뺏기더라도 손해배상 아직 안 한 거예요. 따라서 추가로 또다시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또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뭐가 원칙이죠? 손해배상 예정이 원칙이다. 따라서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원칙이 뭐죠? 손해배상 예정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뺏기되 별도로 추가적으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계약금의 성질 두 가지만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증약금적 성질이 모든 계약금의 뭐죠? 공통대상에 꼭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양가로 5번에 가지고 너무나 당연한 게 나와 있죠.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었는데 너무 지나쳐요. 그러면 법원이 직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감액할 수 있다. 그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계약 비용의 부담은 쌍방이 뭐죠? 반씩 부담한다. 5번 매도인의 의무에서 1번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를 이전해 줘야 되고 동산은 점유를 이전해 줘야 되고 이번 완전한 물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 특약이 없는 한 종물도 함께 이행하고 뭐 동시이행 관계는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과실과 이자가 나오죠. 아주 시험에 참 잘 나오죠. 매매 계약 후에요. 인도하기 전이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그 대신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그 대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자를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됩니다. 요것도 아까 위험부담처럼 등기가 아니라 뭘 기준해요? 인도에. 등기가 아니라 뭐죠? 인도를 기준하고. 그 다음 우리 판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죠. 만약에 인도 받기 전이라도 대금 지급을 완납을 하면 그때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죠. 따라서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취해야 돼요.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하든지. 인도 받지도 않았고 대금 지급도 완납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번 매수인의 의무 1번 대금 지급 시기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죠. 쌍방의 의무는 동시행 관계니까 쌍방의 채무는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2번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대금 지급 장소는 매도인의 주소지라는 말은
대금 지급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의미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매도인의 주소지가 대금 지급 장소라면 라는 말은 택시 탔으면 택시비 누가 내야 돼? 매수인이. 버스 탔으면 버스비 누가 내야 돼? 매수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금 지급 장소가 매도인의 주소지니까 대금 지급 비용은 매수인이. 그래서 우리가 매매 비용은 반씩 부담합니다. 그렇지만 대금 지급 비용은 누가요? 매수인이 부담하고요. 또 하나 더 기억한다면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 이전 등기 비용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담보 말소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매도인이 부담하죠. 이걸 왜 그러는 거예요? 완전한 권리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말소에서 이전 등기해줘요. 그래서 비용은 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금 지급 비용은 매수인이, 등기 비용은 뭐죠? 매수인이, 그 다음에 담보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뭐죠? 그 돈 싸줄 때 인터넷 뱅킹 수수료 뭐 하면 안 돼요? 빼면 안 된다. 그죠? 뱅킹 수수료 누가 부담해야 돼? 매수인이 부담해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다만 얘는 뭐예요?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뭐가 됩니까? 인도 장소가 된다. 그렇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대금 지급 거절이 나옵니다. 최근에 또 이것도 잘 내는 편인데 이거 88조인데 이런 얘기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면 그 위험의 범위에서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뭐 할 수 있냐면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매도인은 뭘 할 수 있냐면 담보를 제공하고 지급해달라고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 매매 대금을 법원에다가 공탁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누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뭐죠? 불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죠? 거절할 수 있고요. 이때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해주고 대금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 매매 대금을 법원에다가 공탁해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7번부터 이제 뭐가 나오죠? 담보 책임이 나오는데 시작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찍 쉬게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